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채널 Let's Go Mom 야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초등학생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미국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미국 초등학교 방학 기간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6월에서 8월에 끝나며 짧게는 5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10주 정도고요.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에 비해서 매우 길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간도 바로 신나는 여름방학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뭘 하면서 보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o! 전 세계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 무엇을 배우던지, 아니면 무언가 하게 하면서 놀게 하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초등학생들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의 앞 철자를 딴 STEAM에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캠프나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입소문이 난 갈릴레오라는 여름 캠프도 수많은 STEAM 관련 캠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있게 되는 캠프는 일주일에 400불에서 500불 정도이고, 더 일찍 보내거나 더 늦게 아이를 픽업을 할 경우에는 Extended Care Fee라는 게더 붙어서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돼요. 그래서 웬만큼 버는 맞벌이 부부 아니고서는 풀데이로 그렇게 STEAM 관련된 캠프를 보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1주나 2주 정도 그렇게 풀데이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처럼 반나절만 그렇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STEAM 관련 프로그램을 반나절만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이 생겼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사람 중에서 나도 그 캠프는 한번 가봤어라고 하는 여름방학 캠프가 있다면 단연코 Boys and Girls Club과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즉 YMCA 라라라라라 YMCA YMCA 캠프일 것 같은데요. 가격은 주 100불 정도이며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서 가격만이나 시간적으로 훨씬 이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캠프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년마다 주제도 바꿔가면서 학업도 조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소풍도 가고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캠프라서 저학년 초등학생 부모님께는 강추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캠프지만 여름방학 때 학업적으로 부스트업 하고 싶어 하시는 고학년 초등학생 부모님들에게는 추천을 별로 안 해드리고 싶어요. 농구 캠프, 수영 캠프, 야구, 축구, 골프 찾아보니까 승마 캠프까지 정말 다양한 스포츠 캠프들도 너무 많고요. 각 도시에 규모 있는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 심지어는 동물원에서 주관하는 여름방학 캠프까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더 넣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기간이 보통 좀긴게 아니라 많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배우게 하고 그냥 놀리기만 하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적성을 잘 고려하셔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무언가 배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는 진짜 더욱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저학년일 때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넣어봅니다. 그리고 방학 때짬 내서 미국으로 캠프 보내시려는 한국에 계시는 초등학생 어머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LA 지역이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방학 때 잠시 영어 배우기를 초점으로 온 아이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아이가 딱히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미국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보내기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성향이 소극적이고 좀 그래도 걱정된다는 부모님들에게 미술 관련 캠프를 보내시는 게 어떤지 조심히 권해봅니다. 곧만 8살, 올 가을 학기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저희 아들 콜린이는 올 여름방학 때두 개의 풀데이 캠프와 세 개의 스팀 관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각 캠프와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학업적으로 미국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요즘 뭐라고 지냈는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뭘 하고 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날씨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바닷가와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파라솔도 챙기고 모래놀이 장난감도 챙겨서 날씨가 좀 따뜻하다 싶으면 바닷가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한 개인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들도 많아서 집이나 아파트 단지 공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여름에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매주 다른 공원을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난 액티비티를 선사해주는 프로그램부터 무료 야외 콘서트,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체스 가르쳐주기, 인형극, 영화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아님 저렴한 비용을 내고 체험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미국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플레이데이트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스포츠팀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나 교회에서 친해진 친구 등등 아이가 놀기 편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가 그쪽 자제분이랑 놀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미리 물어봐야 해요. 친구 부모님이 오케이 해주시면은 언제 어디서 할까요? 라고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플레이데이트가 성사가 된답니다. 보통은 먼저 물어본 쪽 아이의 집에서 하거나 근처 공원,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게 돼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의아한 일이지만 플레이데이트가 성사가 돼서 저희 아이한테 누구랑 언제 플레이데이트를 할 거라라고 미리 알려주면은 아이가 막 설레하면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신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미국 초등학생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까요? 였습니다. 저의 다음 주제, 여름방학 캠프 1탄. 시티에서 주관하는 데이 캠프에 대해 알아보자! 입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현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은 영어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입소문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지치고 힘든 우리 엄마들 파이팅! 하시라는 마음에서 Let's go mom 야니의 긍정 에너지 보내드립니다. 팍팍! 감사합니다.